먼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리스천은 세상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죽었다 할 때요,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안 돼, impossible이라고 할 때 I am possible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실패해서 fail이라고 얘기할 때 성공을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교회도 일이 왜 이래 라고 불평할 때 오히려 praise God, thank you를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억울하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고요, 세상이 용서하면 안 돼, 쟤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저는 나쁜 놈이야, 쟤는 죄받은 게 맞아 라고 얘기할 때도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언어입니다. 세상은요, 비관적이고 현실적이고 망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저는 I'm not talking about this, 여러분들 계속 얘기해요. I'm not talking about this optimistic thinking. I'm not talking about positive thinking here. I'm talking about what Jesus thinks. What Bible talks about. 저기서 긍정적 언어가 아니라 성경적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크리스천은 현실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없어도요, 현실은 현실로 보입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어요. The reality is a reality. But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and non-Christian? Why we talk about supernatural things? 여러분, reality, 현실을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낼 거예요? 물 위를 걸으셨다. Oh, that's not reality? 여러분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I believe on that but not in my life. 그 현실적이 아니에요. Oh, he's Jesus. I'm just a little human being. 예, 맞죠. 그러나 what Bible says is hey, you will do greater things than me.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He lied? 그냥 우리 격려해 주려고 거짓말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예수의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 입술 속에서 나와서 선포되어지는 말은 그냥 내가 상상하고 그렇게 믿기 원해, I wanna say that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존재해 지는 예수님의 value system, 성경의 value system이 내 입을 통해서 그저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캘럽 앤 조아슈아.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명의 이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민수기 13장 3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We seem like a grasshoppers in our own eyes. And that is right. They're not lying. That was the truth. 여러분, 정말 아낙자손이 그렇게 컸어요. Giant.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So in their own eyes, we look like a, if you compare it, we look like a grasshopper. 우린 메뚜기 같다. 그들은 거인이다. 이건 너무도 당연한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온 두 명,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선포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야, 똑같은 데를 보고 왔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여호와가 함께한다라는 value system, 기준을 가지고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 크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죠. 아주 진수성찬으로 엄청나게 많이 준비돼. 우리가 그래서 합하면은 야, 이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1년은 견딜 수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totally different declaration, proclamation.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Only Caleb and Joshua. Those ten who saw the reality and proclaimed the reality, they didn't go land of Canaan, land of promise. They couldn't go. 현실을 얘기했는데 현실을 얘기한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바탕으로 믿음의 고백을 던졌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바로 죽었는데 살았다고 얘기하는 걸 망상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믿음의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에 샤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니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뜨거운 느부갓네살 동상 앞에 절을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로 뒤에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지금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지금 미국보다도 더 큰 전 세계를 다스리는 바벨론의 왕이에요. 그 왕 앞에서 왕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크게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대답할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 I don't need to answer to you because who we are serving God has power to save us from that fierce fire. But even though he does not do that, still because I trust in God, I'm not gonna bow to you and to your stature.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불에 들어갔어요. 데려가던 사람은 불에 다 죽었는데 그 세 사람은 불에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걸 읽으면 와 너무 멋있다. 와 나도 그런 경험하고 싶어. 나 이 성경 말씀 믿어. 그리고 성경 탁 덮으면 That's not reality. You know what? This money problem that I have, oh man, this is reality. 지금 내가 돈 문제 때문에, 내 비자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안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요? Come on, brothers, sisters. If you trust what of the Lord,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이랬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 안 돼요? 세상의 물들이 내 배로 들어와서 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예수 믿는 것, 광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 드리면서 현실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사도 바울도요 3층에 또 내려왔더니 야 죽었다 어떡하니 야, 빨리 장례식 준비해라 난 내일 떠나야 되는데 부모님 위로해주고 천국 올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패시브하게 모든 것을 받으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왜 세상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까 얘기했어요. 망상이 아니고 상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믿음 때문에. 그런 예화들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 피셔맨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고기를 잡았는데 하루 종일 잡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서 목수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Oh man, that's nonsense. It doesn't make sense. 내가 이미 다 했었고 하루 밤새도록. 그리고 내가 프로 어부인데 너는 프로 칼펜터. 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프로 칼펜터. 이거는 내 분야. This is my major. This is my turf.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Trust in your word.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다른 언어를 선포하며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성경에 적힌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영어로 그 다음에 한국말로 그리고 영어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영어로 합니다. 시작.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Sight은 현실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Faith는 maybe It may not be sin. Maybe it seems like illusion, but it's not. That's the true reality. 왜? 내가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있고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늘나라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시민의 밸류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언어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의 언어를 얘기하시기 바랍니다.